향후 금리에 대한 연준 당국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전망하며 제롬 파울 연준 의장과 같은 의견을 내비쳤는데, 반면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추가 지표 확인 등이 필요하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7일 오늘 밤에는 우리 시간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 29일은 제롬 파울 페드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금요일 발표된 2월 개인 소비지출 PCE 지표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로 꼽히는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전달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 10.5%를 보고 있습니다. 6월의 0.25% 금리 인하 확률은 70.5%로 어제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지금 5개월째 쉬지 않고 랠리를 이어온 만큼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번이나 경신했었습니다. 연달아서. 이렇게 3대 지수가 일주일 안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두 번이나 경신하기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재작년에 혹독한 침체장을 겪었었죠. 2022년에. 그런데 S&P500 지수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저점을 기준으로 지금 4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앞다퉈서 미국 주식을 덜어내고 유럽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럽 주식이 저렴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로이터는 모건스탠리 데이터를 인용해서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유럽 주식 비중은 2023년 말 17% 미만에서 현재 약 19%로 늘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1월 중순 이후 범유럽 대표 주가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헤지펀드들이 거래일에 70%가량 동안 유럽 주식을 사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포트폴리오 전략팀은 유럽 증시가 미국을 따라잡을 여지가 있다면서 두 지역 시장 간 차이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의견도 유럽 주식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 따르면 S&P 500은 순이익 추정치의 21배에 거래되는 반면에 유럽 주식은 14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 업종은 정보기술 서비스, 반도체, 전기장비,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입니다. 거침없는 증시 랠리에 일각에서는 버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감안했을 때 현재 증시가 버블이 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의 수석 미국 증시 전략가 데이비드 고스틴 등 골드만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성장주 랠리가 시장이 추락을 했던 2000년 초반 테크 버블 때와는 다르다면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실제로 벌이고 있는 수익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뜨겁게 달아오르는 인공지능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골드만 애널리스트들은 대형 기술주나 미디어 종목, 통신 종목들의 밸류에이션과 성장 기대치가 버블 영역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투자 은행들은 지금의 투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변수는 연방준비제도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변화가 감지된다면 증시 역시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 뒤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펼친 가운데 투자은행들의 연말 전망치도 점차 위를 향하는 모습들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공개한 노트에서 S&P 500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져서 오는 2026년 말까지 34%가 더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티븐 서트마이어 기술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2022년 10월 저점,
그때부터 46% 반등을 했다면서 큰 저점에서 빠져나온 랠리는 약 4년간 이어진다고 지적을 합니다. S&P 500 지수가 2026년 후반 7000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트마이어 전략가는 세계적인 증시 랠리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 적어도 2020년대 말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1950년부터 1966년, 또 1980년부터 2000년 이렇게 강세장이 각각 16년 동안, 20년 동안 지속했다면서 현재의 강세장이 오는 2029년과 203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 강세장을 정확히 예측한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존 스톨스퍼스 오펜하이머 수석 전략가가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다시 한번 올려잡았습니다. 어제 스톨스퍼스는 올해 S&P 500 전망치를 기존 5200에서 55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현재 5203입니다. 현재 예측도 너무 보수적이고 올해 하반기에 전망치를 다시 올려야 될 수도 있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존 스톨스퍼스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S&P 500 전망치 상향 조정 배경으로는 경제 데이터와 기업 실적 회복을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 페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경제가 아직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난 2분기 동안 발표된 S&P 500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강세가 지속되기를 바라겠지만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증시에 네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서 지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AI, 인공지능 수혜주를 중심으로 버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해 이후 미국 증시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견조한 경제 성장과 올해 금리 인하 기대, AI 성장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증가 전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랠리는 상당 부분 AI 모멘텀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AI 붐을 주도한 이 기업들이 아무리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도 이런 큰 폭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부 전략가들의 지적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 특히 AI 대표 엔비디아가 지금 3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모멘텀이 버블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까지 말을 한 상태입니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센 예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상승 리스크는 1990년대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콤과 비슷한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시가 숨고르기를 위한 조정을 겪지 않고 상승세를 계속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투자들에게 좋아 보이겠지만 이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설명입니다.